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애초에 세우려고 했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내부에 있는 죄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불미스럽게 죽게 됐지만 그 일은 오히려 교회의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자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많은 억압에 눌려있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다 고침받았고 많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일일이 거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놀라운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에 반하여 악한 사탄이 초대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초대교회가 사탄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찬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무시받는 존재가 됐어요. 초대교회는 거꾸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롱받고 무시받고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진 않아요. 초대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13절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어요.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을 얼굴도 못 쳐다봤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보면 죽을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했지만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했지만 백성들은 칭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이 시대에 별로 핍박이 없다는 것은 꼭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현재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17절 한번 보죠.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누가 핍박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가짜예요. 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핍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스마엘은 육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육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식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난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영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자식이 있었다.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이 현상을 두고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핍박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을까? 또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성경에는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한 통속이면 사탄이 마귀가 너희들을 미워하겠냐? 너희들이 원래 마귀의 수하에 있을 때에는 마귀가 왜 자기 백성을 괴롭히겠느냐? 그런데 거기서 내가 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니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너희들을 핍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이 시대에는 별로 핍박이 없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씀대로 살려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처세를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핍박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해서 당하는 시련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핍박이라 이것은 넌센스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진짜인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 에슬레는 감리교를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무려 5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일주일에 약 15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300에서 400리 정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는 평생에 약 40만 킬로를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만 약 2,000명입니다. 그니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단 하루도 핍박 없이 살아간 날이 없었어요. 그는 영국에서 언론과 영국의 사람들이 이 요한 에슬레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요한 에슬레는 민중의 사기꾼이다. 폭도의 괴수이고 순진한 백성을 선동하는 이단자다. 영국 최고의 위선자가 있다면 요한 웨슬레일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서 요한 웨슬레가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런 일기를 남겼어요. 우리는 도처에서 미친 개 취급을 받고 있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도 우리를 마치 세상 최대의 악마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핍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반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요한 에슬레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받아주고 회개하고 자기한테 반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금 타협한 거 아니야? 내가 타락한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요새 이렇게 편안하지요?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이 없습니까? 가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돌이 날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기뻐하면서 또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기뻐하고 찬송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저를 포함하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먹는 문제 해결이 됐죠. 정치도 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전쟁이 없고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5000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복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서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북녘당의 지하 교인들을 보면 간간이 간증들이 실려 나오는데 30년 동안 새벽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요? 이 여자 집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철도가에 집이 있었어요. 새벽 2시면 철도가 지나가요. 그때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왜? 그때 기도하면 표가 안 나니까. 철도 소리에 묻히니까. 이렇게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분의 기도는 한결같았어요. 북한에 핍박받는 성도들과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합니다. 저도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있는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학창시절에 여름에 학교 나와라. 보충수업해야 된다. 저는 학교 수련회 가야, 교회 수련회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맞은 거.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주일날 학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안 좋았던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저에게 핍박다운 핍박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신학을 했으니까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 주일날 갈등도 없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도 당할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핍박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알아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큰 고난을 당한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40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씀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별에서 온 그대들 같잖아. 별에서 온 그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채찍을 맞았다?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가장 제대로 검증이 된 영화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그 영화를 여러분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이 나와요. 철저히 고증을 거친 거거든요. 그 채찍이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 채찍 끝에 납덩이와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리면
살에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지도 뜯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이것이 채찍이었어요. 로마 당시의 채찍은 그런 채찍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채찍을 맞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동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채찍을 맞고 등짝에 살점이 파이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이들이 쫓겨났는데 그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있겠냐 없겠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일은 있다는 거예요. 못하신 것과 안 하시는 건 달라요. 자, 오늘 18절에 보면 아까 봤던 본문인데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19절 주의 사자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렀습니다. 자,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이들을 끌어내줬어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나 보네. 믿어지세요? 남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채찍에 맞을 때는 왜 주님이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다시 잡혀서 채찍 맞을 때는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영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감옥에서 끌어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성전에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데 다시 잡았는데 이들을 채찍질할 때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채찍 때리는 사람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찍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때는 보호를 해주시고 어느 때는 그냥 고통밖에 놔두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인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해주신 일은 있다. 왜냐? 우리를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능하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마가복음 16장에 그랬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서 뱀에게 손을 내밀어 봐요. 죽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죽어요. 그거는 못 살아. 근데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제가 선교를 갔는데 뱀에 물리게 됐어요. 병원은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독도 없게 해 주십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중국의 나완자촌에 가서 섬겼던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요. 그분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 같은 분이다.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환자들이 고름이 흐르는 살을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빼준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이분은 그렇게 살아요. 같이.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나환자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분이 유학한 분인데 유학할 때 사귀었던 친구들과 줄을 대서 중국의 간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중국 땅에 있는 나환자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수용돼 있는 곳을 나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센 간부가 우리 중국은 나환자들이 없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주라.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온 목사인 줄 알고 한국의 목사들은 술을 안 먹는 줄 아니까 술 내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안 할 줄 알고
술래기를 해서 나를 이기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술을 이제 따랐어요. 근데 술이 너무 도수가 세가지고 종이에다가 붙여서 불을 붙이니까 그 순간에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술을 따라서 한 잔씩 마신 거예요. 그런데 김여성 목사님 기도하고 이걸 먹어야 자기가 그곳에 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마셨는데 들이키는 순간 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여성 목사님 물 한 잔 먹었어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이 공산당원은 그 술을 먹고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가지고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닦고 그러더래요. 형님, 술래기에 이겼으니까. 그리고는 그곳을 가르쳐 줬어요. 이런 간증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해주시는 것이지 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이 사도들은 오히려 시련을 당할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련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답을 잘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가 또는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났다.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속상하지 않는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죠? 속상한 일입니까?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몹쓸 놈이 돼버렸어. 예수님 때문에. 그게 정말 속상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속상한 일이 아니죠. 어째 그게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본당에 유아실에 들어갔더니 한 분은 걸레질을 하고 있고 한 분은 놀고 있더라고. 놀고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껏 청소하고 있을 때는 안 오더니 잠깐 쉬고 있는데 오셨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억울한 거죠. 억울하니. 우리가 이런 일을, 이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그것이 곰곰이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그러면 그것이 시험에 들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천하의 몹쓸 놈이 됐다. 이것이 슬프하고 절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어요. 74가 얼마예요? 곱하기. 모르세요? 74? 27이죠. 옛날에 어느 고을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74가 얼마냐? 고집 센 사람이 27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28이라. 둘이 다퉜는데 끝이 안 나. 서로 우기니까. 그래가지고 원님한테 찾아갔어요. 이것을 판결을 해보지 해주라고.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 74, 27이라고 우겨. 똑똑한 사람은 74, 28이라고 했어요. 원님이 고집 센 사람을 너는 가라. 그 의기양양하게 하고 갔어. 자기가 옳다고. 그러더니 74, 28이라고 했던 똑똑한 사람을 권장을 때렸어요.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때리냐고. 74, 28을. 원님도 바보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바보는 너다. 야, 74, 27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워? 74, 27이라고 우기는 인간하고 싸우는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다. 왜 그걸 싸워? 시큰 두들겨 팼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말이 아니면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억울해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의 바보가 되고 세상의 몹쓸 놈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낙심하고 슬퍼할 일이냐?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 얘기를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 안 한대, 안 해. 하지 마. 누가 손해인데, 누가 손해. 누가 손해, 누가. 불교 신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놓고 핍박을 해요. 눈도 안 줘버려. 눈도. 또 예수 믿는 시어머니도 열심히 믿으면 싫어해. 열심히. 야, 또 교회에 있냐? 나도 권사인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신랑 밥은 잘해주냐?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해? 부지런히 돈 벌어서 집도 사고 해야지. 애 낳기 전에. 핍박을 누가 해요? 육의 사람이 한다고, 육의 사람이. 그때 속상해하지 마라. 오히려 이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능력받는다의 원뜻은요, 치욕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치욕. 어떤 능력,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온갖 말로 비방을 당하고 일로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거예요. 채찍 맞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추방이 됐는데 이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뭐라고 감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베드로가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순교를 할 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대요. 그러자 베드로가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겠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땅에다 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오늘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생각의 역발상. 누가 지금 정상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혼동이 될 때는 성경으로 들어가면 돼요, 성경으로. 성경에 가르치고 성경에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처럼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상 받아요. 오늘 사도들은 억울하지 않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느냐? 아무나 핍박을 받느냐? 이거 아무나.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뽑혔겠냐?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나는 평소에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가서 보니까 교회만 다니지 더 힘들어. 더 나를 핍박하고 더 어렵게 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완전히 육적이다. 주님, 왜 나를 이런 집에 시집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구나. 이곳에 올 사람이 오죽 많았겠어요? 나를 뽑아서 이곳에 시집 보내게 하신 하나님.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 만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을 골라가지고 그 집에 파송한 거라.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복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7남매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도 안 믿어요. 난 이런 집은 본 적이 없어요. 한두 명은 있는 법이에요. 한두 명. 우리 아버님이 6남매. 우리 집이 7남매. 낳기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어요. 명절에 가면 한 명도 대화를 하는 사람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어. 산소에 가면 한 20명, 30명씩 갑니다. 그래서 논두길, 좁은 길 가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가야 돼.
일렬로 쭉 서가지고 가면 전부 절해요. 나는 제일 막내 끝에 서가지고 서서 기도했어. 왜 나를 그렇게 외롭게 했을까? 거기다가 또 목회를 하고 나니까 개척교회를 했어. 개척교회. 부임에 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같이 속썩인 사람들 볼 필요가 없는데 부임에 가면 다 체계가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신자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어렵다는 개척을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내게 주신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었더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서 너밖에 이거 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왜 내 주변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을까?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어떤 남편이 부인을 더 믿음이 좋아서 부인을 끌고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새벽기도 하고 그런 남편을 보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여자는 복도 많아.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그곳에 보냈겠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믿어주세요. 이 사람 믿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1921년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공산화가 돼버리니까. 그때 네리 남작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도를 하다가 잡히게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또 조롱을 합니다. 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하신다냐 지금? 너 감옥에 있는데 너를 끄집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니네 하나님 잠자는가 봐. 조롱을 했어요. 그때 이 내리 남작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당신은 모른 소리 한다. 내가 만약에 감옥 밖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러면 당신이 나 감옥에 넣어주겠어? 탭도 없는 소리지? 내가 미쳤어? 내가 너를 왜 넣어줘? 거 봐.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내가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잖아. 감옥 안에 들어오니까. 당신이 나를 가둬놓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당신은 나 지켜주고 있는 거야. 숙식 제공하고 있잖아. 나는 숙식 공짜로 제공받으면서 여기서 마음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질려버린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초대교회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에 있느냐? 그들은 마귀가 핍박을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산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산 증거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기적만이 기적은 아니에요. 시련과 환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6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20여 년 전에 그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 그분이 학교에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산 증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10살쯤 됐을 때 일본에 얼마나 간악한지 감옥에 집어내놓고 이 막내 아들을 일부러 데려다 놓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질까 봐. 가봤더니 손을 뒤로 깍지를 끼고 묶어놓고 공중에다가 매달아놓고 샌드백 치듯이 몽둥이로 주목사님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양쪽에 두 명이 서가지고 한쪽에서 때리면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기다렸다가 몽둥이로 때리고 왔다 갔다 웃으면서 이 간수들이 주 목사님을 그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맞으니까 나중에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하고 쓰러진 주 목사님을 물을 뿌려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더니 눕혀놓고 고춧가루를 풀어놓은 주전자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거기다가 집어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거절을 해요. 안 먹으려고. 근데 나중에 기운이 없어지니까 그냥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강제로 고춧가루 물을 코로 입으로 집어넣으니까 배가 빵빵이 불러왔어요. 배가 부른 주 목사님을 바닥에 누워놓고 의자를 여기다가 배에다 올려놓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입, 코, 귀에서 붉은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 장로님이 어린 마음에도 아, 이제 내가 아버지를 살아생전에 마지막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큰절을 했대요. 그것이 마지막 살아생전에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1944년 4월 21일 날 그날 오후에 주 목사님이 목숨이 이태로운 줄 알고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갔어요. 갔더니 들것에 실려서 나왔어요. 등에 실려가지고 나왔는데 주 목사님이 거의 죽어가고 계셨어요.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때 이 사모님이 주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살아서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순교하셔야 됩니다. 주 목사님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된 줄 안 거예요. 사모님이 다 된 줄 알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주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따스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인간적으로 너무 외롭고 춥고 고통스러워서 따스한 숭늉 한 그릇 먹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그 말이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주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같이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들, 장로님들 200여 명이 같이 있었는데 날마다 배교하고 가는 거예요. 신사참배하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배교하고 돌아온 어떤 분은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한테 오셔가지고 몇 시간을 통과하며 손을 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고문을 못 이겨서 내가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나왔다고 신사참배한다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주 목사님은 감옥에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왔다고 사모님한테 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주 목사님을 감옥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그분이 순교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핍박이 없는 신앙은 꼭 복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아니지만 감사할 일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이 이렇게 약한 것은 핍박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젊은 친구인데 이분이 지금 많이 부흥의 집회를 하고 다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앞으로 오는 세대는 희망과 소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핍박의 날이 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야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준비되셨습니까? 핍박이 올 때 억울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핍박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이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 자신도 사실 못 믿겠어요. 나는 주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발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주광조 장로님이 어릴 때 말을 못해버려요.
이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이걸 극복하는데 몇 년이 걸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어서 나왔는데 1944년 그해 4월 25일 오후 9시에 순교하셨는데 교인들이 주목사님 시체를 갖다 놨는데 가만히 밑으로 발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발이 발톱이 다 뭉개지고 뽑아버린 거예요. 그걸 이 아들이 보고 순간 소리를 막 질렀대요. 근데 말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교인들이 그걸 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어릴 때. 그래서 그걸 빨리 덮으라고 덮으라고. 근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 사모님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왜 소란을 피우냐고 혼냈대요. 혼내.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뽑혀버리니까 그제서야 그걸 알고 덮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시련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을까? 너무 성경은 쉽게 써 있어요. 옥에 갇혔다. 채찍에 맞았다.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런 일을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회 오다가 차가 뻥끔한 나도 시험 들었다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차장이 좁다고 교회 안 와버리고 추우면 춥다고 덥다면 덥고 안 오는 이 세대에 과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말로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평안한 복음을 못 전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거짓된 평안이 아니고 주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당한 상황과 시련 속에서 기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데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 억울한 일 없었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속상하고 무시받기는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것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까 두렵습니다. 타협하고 넘어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내딛고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주님, 진정한 믿음에 굳게 서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되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뛰어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을 대비하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